자, 버클리 하모니 서플리먼트 원투의 페이지 44. 자, 한번 푸른 거를 봅시다. 자, 각각의 코드톤과 텐션의 숫자를 나타내라. 그게 다 멜로디에 있는 것들을 코드톤이나 텐션의 숫자로 나타내라. 1, 3, 5, 7. 을 쓰거나 마이너스 얻으면 이렇게 텐션은 이런 식 여기 요 중에 하나를 써라.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D 메이저 7에 E니까 9, B니까 13, G 메이저 7에 B니까 3rd, 그리고 F니까 7인데 플랫 7이 맞아요. 아, 샵이 여기? 있네요. 샵 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 만약에 G7이고 여기가 Natural F면은 Flat 7이고.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그렇지. F sharp minor 7인데 A니까 그냥 3rd가 아닌 Flat 3rd. 그리고 F니까 11. 그 다음에 B7에서, 얘는 Flat 9. East 마이너스 7에서 얘는 5, 그리고 얘는 9, 그리고 얘는 3rd, 얘는 9, 얘는 9, 얘는 sharp 9, 얘는 어이? 5가 아니라 7이군요. 그치? 자, 요런 실수하면 안 돼요. 플랫 플랫. 7이지. 얘는 13, 얘는 9, 얘는 5, 얘는 9, 얘는 7, 9, 5. 어? 얘가 5 맞니? 아니요. 뭐지? 11? 그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그 다음, 얘는 13 맞고, 얘는 flat 13, 얘는 9, 얘는 11. 자,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 아래를 다시 점검해와. 다시 이만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서스포 이렇게 있으면 이건 11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서스포로 봐야 돼요? 얘는 4로 봐야 돼. 11은 텐션인 거고, G sus 4는 코드 톤이 G, C, D지. 그지? 얘가 코드 그냥 톤이기 4. 때문에 4인 거야. 11이면 텐션인 거. 그리고 45페이지. 얘는 자, 일단 물음표 본거한 거부터 지금 그래 보지. 자, 얘는 루트, 얘는 플랫 3, 그리고 D 플랫은 플랫 5, 그리고 F가 플랫 7. 그러면 얘는 9. 그러면 아직 안한 E는 없죠. E에 플랫이 붙었네. 그냥 E면 13인데 얘는 플랫 13. 그리고 그러면서 코드에 맞지? 맞았어. 아, 맞아요? 응. 근데 표기를 할때 네. 이게 7이 여기 가면 안 되고 G 마이너 여기 있어야 돼. 플랫 5. 그리고 9 플랫 뭔가 이렇게 생겨서 뭔가 이상해 갖고. 자, 잘했고 그다음에 한번 볼까? 루트 3rd. 얘는 B가 저긴데 없네? B가 어디 갔네? 그지? B가 5인데 뭐지? G는 sharp 9, D는 flat 7, C는 뭐지? 13. C가 그냥 플랫 썼지? 13. 그치?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Flat 13.
다음에 얘는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방법이야. 얘는 D 플랫이니까 D 플랫은 A에서 뭐지? D? 응. 이거야? 아 B 플랫. 아 B. B 플랫은 9. C는? 얘는 3. 얘는 5. 얘는 플랫 7. 좋아. 그래서 잘 풀었어. 그리고 루트. 플랫 7. 그다음 서드. 그다음 플랫 13. 플랫 13 맞아? 네. 어 앞에 플랫을 안 봤어 내가. 플랫 9. 샵 9. 샵 9 맞아? 좋아. 잘했어. 자, 여기 중간중간에 실수한 거 있으니까 여기도 다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